두 번째 또 서킷을 열심히 돌고 왔는데 또 들어갑니다. 빡세. 네. 이번에 모는 모델은 M5 컴페티션입니다. 이 모델도 최근에 출시가 됐죠. 방금 저희가 시승했던 M8 컴페티션과 같은 출력을 내는 V8 트윈터보 625마력 네.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엔진, 똑같은 출력, 똑같은 구동계를 갖추고 있는 모델입니다. 사실은 M8 쿠페와 M5 사이에 MA 그랑 쿠페가 있다고 해도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M5 차체가 더 높고 큽니다. 너비는 좁고요. 굉장히 큰 SUV 같은 느낌이 달리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위험합니다, 지금. 2년 전에 같은 행사에 왔을 때는 M5를 몰아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 출력도 높아지고 여러 부분을 손질한 M5 컴페티션을 시승을 합니다.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급한 코너를 돌아갈 때 요령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줬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직선에 가까운 반경이 큰 코너를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지날 때의 요령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컴페티션은 큰 차를 타다가 작은 차로 내려온 느낌은 들긴 하네요. 네. M5가 작은 차는 아닌데. 아, 그냥 드라이브로 모는 게 낫겠어요. 신경 쓸게 많네요.
MA3에 비하면은 확실히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제가 MA보다 얘가 좀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움직임도 그렇고. 네. 예. 그러니까 스티어를 꺾었을 때 이렇게 툭 하고 움직이는 느낌이 너무 커가지고. 예. 네. 전반적으로 엔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에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약간 좀 그런 초반에 훅훅하는 일본 네. 한편으로 또 좀 더 재미있는 느낌? 네. 그렇죠. 이게 털지 않고 이 구간을 지나는 법을 설명을 해줬는데 계속 털면서 지나가고 있네요. 살짝 넘겼는데, 아, 약간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 영역에서는 이제 공기 저항이라는 걸 네. 아무래도 낮고 그런 경우에 그랑 페리얼보다는 어쨌든 3박스 세단이네 타입보다. 네. 아 근데 이게 M8은 와 끈끈하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M5는 확실히 다루는 느낌이 좋네요. 재밌게 다룰 수가 있어요. 세단인데. 역시 이 브레이크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그런 것도 잘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맞고 자 이번엔 안 털고 가나? 덜 털고 가네요. 아까보다 더 재밌어졌어요, 확실히. 코스가 익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차가 달라요. 예. 되게 의외인데, 우리가 그랑쿠페를 타서, FR 그랑쿠페를 타서, M1 그랑쿠페를 타서 그랬다 보겠는데. 네. F5 쪽이 더 재밌는데. 예. 아, 좋아요. 힘의 여유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더 화끈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에 쪽에 M8 브리를 따라 돌았습니다. 네, 어쨌든 파워가 비슷한 차들인데. 네. 네.
질감하고 쿡쿡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예. 차라리 타는 맛이 훨씬 좋네요. 사릉구릉, 사릉구동이라도 이게 앞바퀴를 환구로 죽질 않아요. 아, 재밌다. 아. 이제 좀 이제 예. 물 좀 받았어. 예. 이제 ESP 이제 팍팍 들어오고. 그 직선 구간 끝나는 200m 지점 속도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예, 크. 엔딩 세이프트 벨트 뭐 다 작동하네. 예. 김태형 선수 운전 진짜 잘해요. 아주 신나는 드라이빙이었습니다. 운전자 교대하겠습니다. 혀가 꼬이네. 아. 너도 땀이 나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